제가 번식을 한번 도전을 했었어요. 이게 베트남 아일랜드라는. 오야, 야, 씨, 건드릴 척 하려고. 아,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며칠 전에 라방에서 구독자 사연으로 거미를 집에서 600마리나 키우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전부 다 거미 밖에서 거미 밖에. 오늘 또 평택까지 멀리 찍으러 왔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주인공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거미 600마리 기르고 있는 블랙 스파이더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자세한 영상 바로 시작하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렛츠 기릿. 우와, 이것도 전부 다 거미인 것 같고. 네. 다 거미. 네. 와, 여기 전부 다. 오, 진짜. 오, 무섭다. 몇 종 정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종류수로는 40종 정도 가지고 있어요. 40종? 와, 거미만 40종. 진해나 전갈도 이쪽에 지금. 진해랑 전갈도 있어요? 네.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미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일단은 자이언트 화이트냐 좀. 우와, 씨. 와, 진짜 크다. 와. 오, 잠깐만요. 와, 이거 성인 손바닥만 한데요? 진짜 큰데? 사이즈가 아직 요게 다 자란 건 아니어서. 이게 다 자란 게 아니에요? 네. 한 번 더 탈피하면은 거의 완성체. 타란툴라들은 털들 막 이렇게 팍 쏘고 그러지 않나요? 기업에 감지하면 털고요. 지금 방금처럼 제가 건대다가 말면은 털진 않아요. 나 지금 온몸에 다 자랐어. 아, 무섭긴 한데 좀 경이롭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크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 얘는 지금 먹이는 어떤 거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기뚜라미 주고 있고요. 흑식으로 돼지고기 앞다리 살 있잖아요. 돼지고기요? 네. 고기를 먹어? 거미가? 네. 자주 주는 게 아니라 채식 개념으로 이제. 이거 무섭다, 진짜. 이야, 씨. 장난 아니고 지금 등에 소름 돋아가지고. 와, 이게. 서식은. 오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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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출형은 잘 안 봐가지고. 아야, 그, 아, 왜 이렇게 손들은 진짜 무섭게 옆에서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무서워 죽겠는데. 버러우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버러우성이라면 땅에 파고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이죠. 우리도 추우면 이제 겨울에 이불에 파고들,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코발트 블루로 나왔는데. 오, 약간 저거 폭 튀어나왔네. 예,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버러우성을 띄고 있는 친구. 아, 그래서 여기 굴파고 들어가 있구나. 네. 서식지는 태국에서 한 거미고요. 태국 사람들이 얘를 식용으로 많이 먹어요, 이 친구를. 식? 와, 겁나 맛없게 생겼는데 이걸 먹는다고? 실을 붙이면은 파란 빛이 돼. 오. 그래서 이름도 코발트블루라는 네임이 붙었어요. 내가 살다 살다 거미를 보고 이쁘다는 말이 나올 줄은. 이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이쁩니다. 품종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종도 있어요. 아, 작은 거 있다. 아, 놀랐어. 큰 거 꺼낸다. 잘 몰랐어. 네. 머리에 여기 패턴이 네네. 상당히 이쁜 종이에요, 지금. 아, 여기 패턴이. 오. 오, 이쁘다라는 단어로 인정하기가 싫은 게 이뻐 보이는 것 같긴 해요. 패턴이 진짜 뭐 방사거북이처럼 이렇게 등이 쫙쫙 갈라져 있네요. 네, 매니아분들은 이런 소형종을 많이 찾아요. 오히려 매니아분들은 이런 작은 걸 좋아한다? 네. 나도 키우면... 아니, 그냥 안 키울 것 같아, 나. 제가 번식을 한번 도전을 했었어요. 이게 베트남 아일랜드라는. 오, 야, 씨. 건드리지 좀 말라고. 어, 무섭다고. 좀 하지 말라고. 아, 지금 앞발 드는 게. 예, 지금 잘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는데 왜 건드려, 계속. 그래서 통이 큰데, 잠깐만. 아까 버러우성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나무 이성입니다. 나무 이성이면 밖에 나와 있는 거야?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야.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네. 통도 크네, 심지어? 나 뒤로 가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쉐브로니아 중이고요. 진짜 크다 얘도. 얘는 특징이 약간 흑색빛이죠. 오, 그렇네. 저 붙여보시면 조금 더 파랗게 떴을 거예요 지금. 얘는 근데 특징이 팔다리가 되게 기네요 약간. 네, 푸샬 쪽이나 나무이성 애들이 다리가 좀 길쭉해요. 얘네가 또 현지에서는 나무에 다 매달려 있어요. 이 큰 거미가 이게 길게 지나가다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네. 공부 그 자체다 진짜. 제 손이 엄청 큰 편이에요. 진짜 많이 크거든요. 제 손이 이렇게 큰데도 제 손 거의 다 다리 정도로. 얘는 또 다리 끝마디가 약간 주황빛이 더. 아, 있네. 주황빛이 보면은 약간 점찍은 거지.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또 이런 거에 또 환장하죠, 이제. 남들 봤을 때는 하나 보이는데. 어, 색깔이 약간 좀 고급진데요, 얘는? 아포노펠마 미추아카니안 종이고요. 미국이랑 멕시코 쪽에 살고 있습니다. 예, 베이지 톤이랑 블랙이랑 좀 어울려가지고 약간 엘레강스한 느낌도 좀 나고. 국내에서는 번식이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아, 얘도 번식 사례가 없는 친구. 네. 어려운 애들 막 골라서 키우시는구나. 터란이 네. 치음종보다는 사람들이 알갯수가 적으면서 약간 희귀한 종들을 번식을 많이 하세요, 오히려. 얘는 산란량이
적으면은 한 500개? 500개에서 800개. 와, 얘들 장난 아니구나, 알 놓는 개수가. 얘는 성체도 지금 네. 메모리 거의 없어. 이 친구는 얼마쯤 하는가요? 지금 요 정도 크기의 암컷이면은 한 40만원? 우와! 갑자기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니, 농담이면 아까 처음부터 제가 고급지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오, 여기서 조금 더 고급지네요, 더 고급진 애가 있어요? 네. 이야, 진짜 색깔 특이하다. 플래시를 비추면은 더 밝게 나와요. 이게 실물이 진짜 이뻐요, 색깔이. 네. 그래서 얘는 실물 보면은 와, 얘가 정말 거미가 맞냐. 거미처럼 보이긴 해요. 아야야야야. 진짜 색깔이 거미가 가지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색깔이라고 보이는데 네. 저기 보면 강냉이 두 개 보이고요. 이빨에도 털이 나 있네요. 네, 이 친구는 이빨에도 털이 나 있어요. 오, 진짜 색깔 진짜 이쁘다. 진짜 메탈릭 블루 그 색깔. 메탈릭 블루. 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보인다 진짜. 네. 통부터 커. 무서워 이거. 많은 방송에서 많이 나온 골리앗이라는 종. 골리앗. 와, 진짜 크다. 와, 와, 어떻게 거미 왜 이렇게 클 수가 있지? 남미에 서식하는 거미고요. 네. 얘네가 이제 골리앗 버드이터라 그래가지고 새도 잡아먹는 거지. 그 진짜 새도 먹을 만한 사이즈긴 해.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이거? 네. 얘네는 번식 난이도가 지금 국내에 있는 거미 중에서 거의 탑클래스에 찍습니다. 온습도가 일단 되게 민감하고요. 네. 그리고 주변 소리가 조금 나도 알을 금방 먹어요. 와, 그럼 알 있었으면 지금 먹었겠다. 나 우리가 겁나 시끄럽게. 네. 안녕하세요, 김구님. 여러분 바로 냠냠냠. 핑크빛 걸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좋습니다. 약간 오, 리스트로 큽니다. 얘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우리 봐도. 우와. 얘도 베네수엘라에. 와, 아씨.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지? 와, 나 진짜 와. 베네수엘라에 살고 있는 핑크톡 골리앗 정도고요. 핑크색 다리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이제 아기 때는 핑크색깔 다리 가지고 있는데요. 크면서 이제 이게 없어져요. 핑크색 다리가. 보이나요 지금? 제가 번식했었는데 보시면은 아기 때는 여기 핑크색깔 다리가 있어요. 아, 그렇네. 근데 이제 크면은 아 이렇게 된다. 핑크색깔 다리가 없어져요. 와, 근데 아기가 아기 사이즈가 아니야. 얘네는 그래서 유체 때부터 커요. 근데 아기가 국내에서 가장 큰 대왕 거미보다 훨씬 한 두 배는 큰 것 같은데. 지금 실물 보시면 진짜 기겁할 거예요. 진짜 커요, 이거. 그래? 아니, 거미가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지? 진짜 새 잡아먹는다는 게 이해가 가요, 진짜. 와, 이거 손위에는 절대 못 올리죠? 저는 제가 권장을 안 드려요, 아예. 아, 위험해서? 네, 왜냐면은 타란툴라는 동물 자체가 네. 핸들링을 하는 욕은 아니에요. 특정 손에 올리고 하면 안 되네. 네, 관상용 동물이죠, 원래는. 아, 이거 진짜 좋은 내용이다. 이거 잘못 털리면 이제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이 왜 계속 건드려가지고, 씨. 생각이 열받네. 촬영하고 이제 계속 건드려가지고 내가 싸우자는 거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자, 흥분해가지고. 아, 알겠어. 귀엽고 끝까지 진화를 꺼내시는구나. 아, 미치겠다, 진짜. 자, 씨. 이거. 아, 이거는 도저히 촬영. 그냥 이 실루엣만 보시면 돼. 와. 나 이거 안 찍으려고요.